야성의 어머니 1. 나는 15년 전부터 빌로뉴에 돌아간 적이 없었다. 금년 가을에는 친구 세르바레 집으로 사냥하러 갔었는데 그 친구는 프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었던 자기의 성관을 드디어 새로 지었던 것이다. 나는 이 고장을 아주 좋아했다. 세상에는 시각적으로 관능적인 매력을 지닌 기분 좋은 구석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곳을 감각적인 애정으로 사랑한다. 자연에게 매혹당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감동시킨 적이 있는 어떤 샘, 숲, 못, 언덕들에 대해서 정답고도 행복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따금 생각은 어느 맑은 날에 단 한 번 본 숲의 한적한 구석이나 벼랑의 끝, 혹은 꽃가루를 뿌리고 있는 과수원으로 돌아가곤 하는데, 어느 봄날 아침에 거리에서 만났던 밝고 투명한 옷차림을 한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달랠 길 없는 욕망, 스쳐가는 행복감을 남겨주듯이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빌로뉴의 키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또한 핏줄처럼 대지에 퍼져서 땅속으로 흐르는 개울이 가로지르고 있는 온 들판을 사랑했다. 사람들은 개울 속에서 가재, 송어, 뱀장어들을 낚아 올리곤 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즐거움인가. 여기저기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가느다랗게 물이 흐르는 기슭에 도달한 수초 속에서는 이따금 도요새가 눈에 띄기도 했다. 나는 내 앞에서 숲을 뒤지며 사냥감을 찾는 두 마리의 개를 바라보면서 염소처럼 경쾌하게 걸어갔다. 내 오른쪽 100m쯤 되는 곳에서는 세르바리 개자리 밭을 휘젓고 있었다. 소드르 숲의 경계를 이루는 수풀을 돌아가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갑자기 1869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집이 생각났다. 그 당시에는 아주 깨끗하고 포도나무로 뒤덮여 있었으며 문 앞에 암탉들이 한가로이 모이를 쪼고 있었다. 황폐하고 음산하게 뼈대만이 남아서 쓰러져가는 집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을까? 몹시 피곤하던 어느 날, 나는 그 안에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시게 해주었던 착한 부인과 또 세르발이 그때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던 것이 생각났다. 늙은 밀렵꾼인 그 아버지는 헌병들에 의해 사살당했었다.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 아들은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사냥꾼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소바주,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름이었을까 별명이었을까? 나는 세르바를 소리쳐 불렀다. 그는 긴 다리를 성큼성큼 떼어놓으며 큼지막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저 집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러자 뜻밖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2.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33살이었던 아들 소바주는 집에 어머니만을 남겨둔 채 지원하였다. 사람들은 노파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 기슭에 외따로 있는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집의 남자들과 똑같은 종족이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마른 사나운 할머니로서 별로 웃기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 그 할머니와 농담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기야 시골 여자들은 거의 웃지 않는다. 그것은 남자들이 할 일인 것이다. 여자들은 우울하고 호전되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비좁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농부는 술집에서 떠들썩한 즐거움을 어느 정도 배우지만 아내는 한결같이 집안에서 딱딱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남아있다. 그녀들의 얼굴 근육은 웃는 동작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소바주 어머니는 자기의 초가집에서 보통 때의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 집은 얼마 안 있어 눈으로 덮여버렸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빵과 고기를 사기 위해 마을로 갔다가 오막살이로 돌아오곤 했다. 늑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녀는 등에다 총을 메고 외출을 하였는데 그 총은 아들의 것으로서 녹이 슬었고 개머리판은 손의 마찰로 닳아졌다. 키가 큰 소바주 노파가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눈 때문에 느릿느릿 걸으면서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머리에 꽉 죄는 검은 모자 위로 총신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은 기이하게만 보였다. 어느 날 프러시아군이 당도했다. 그들은 주민들의 재산과 재력에 따라 알맞게 배치되었다. 노파는 부자라고 알려져 있어서 프러시아군 4명을 할당받았다. 그들 뚱뚱한 4명의 젊은이들은 황금색의 살갗에다 황금색의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푸른 눈은 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이 돌았다. 정복한 나라의 출신들이지만 착한 젊은이들이었다. 이 나이 많은 여자 집에 자기들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할머니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었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그녀의 고된 일을 도와주고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었다. 아침이면 네 사람 모두 우물가에서 웃 저고리를 벗고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눈이 내려 눈부신 날에는 북쪽 나라의 희고 분홍빛 나는 피부를 물에 흠씬 적시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소바주의 어머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수프를 준비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고 나무를 패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속옷을 빨면서 마치 어머니 곁에 있는 착한 내 아들처럼 집안의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 노파는 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생각했다. 메브리코의 갈색 눈을 한 입술 위로 검은 털이 수북한 짙은 코 밑 수염이 있는 키 크고 마른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날마다 자기 집에 자리 잡은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프랑스 보병 23년대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시오? 내 아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은 대답하곤 했다. 아니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들도 고향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이해하면서 많은 잔일에 마음을 써주었다. 하기야 그녀도 그들을, 네 명의 적군을 매우 좋아했다. 농부들이란 애국적인 증오심 같은 것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지배계급의 소유물이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모든 의무가 그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 그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를 무기로 삼고 떼죽음을 당하는 그들, 가장 힘이 약하고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잔혹한 전쟁의 비극을 가장 처참하게 겪어야 하는 그들, 그들 천민들은 호전적인 열정이라든지 흥분하기 쉬운 명예에 관한 일이라든지 또는 패전국과 마찬가지로 승전국도 6달 동안에 지쳐버리게 하는 이른바 그 정치적인 책략이라는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는 소바주의 어머니 집에 있는 독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들 네 사람은 좋은 숙소를 구했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노파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멀리 벌판에서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편지 배달하는 일을 맡은 우편 집배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바느질 할 때 쓰는 안경을 안경집에서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읽었다. 소바주 부인, 부인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인의 아들 빅토르는 어제 포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를테면 포탄으로 해서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중대에서 나란히 있었으니까요. 그는 만일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날에는 꼭 어머니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면 돌려드리기 위해서 빅토리의 주머니 속에 있는 시계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보병 제23년대 2등병 세제르 리보. 그 편지는 3주일 전에 날짜가 쓰여 있었다. 그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다만 넋이 빠진 듯 앉아있기만 했다. 너무나도 놀라고 얼이 빠져서 미처 고통조차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신이 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빅토르가 죽고 없단 말이지. 그러자 조금씩 눈물이 솟아올랐고 고통이 가슴속으로 세차게 밀려들어왔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식을, 어른이 다 된 자식을 결코 포옹할 수 없는 것이다. 헌병들은 아버지를 죽였고 프러시아 군인들은 그 아들을 죽인 것이다. 아들은 포탄에 두동강으로 잘려졌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이 보이는 듯 했다. 아들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부릅뜬 채 화를 낼 때 그러는 것처럼 무성한 콧수염 끝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죽은 다음에 시신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한가운데에 총알이 박힌 그의 남편을 돌려준 것처럼 그저 자식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그때 그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프러시아 군인들이었다. 그녀는 얼른 편지를 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그리고는 눈가에 눈물을 말끔히 닦고 보통 때의 얼굴로 태연하게 그들을 맞았다. 그들 네 사람은 모두 기쁜 듯이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훔친 것임에 틀림없는 예쁜 토끼 한 마리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루파에게 맛있는 것을 먹게 될 거라고 신호를 했다. 그녀는 곧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토끼를 죽여야만 했을 때는 그녀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 않은가. 병사 한 사람이 토끼의 귀 뒤쪽을 한 대 갈겨 죽여버리고 말았다. 일단 짐승이 죽자 그녀는 가죽을 벗겨 붉은 살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자신이 다루고 있는 손에 범벅이 되어 있는 선명한 피를 보자 그 미지근한 피가 식어 엉기는 것을 느끼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서운 전율이 왔다. 그리고 아직도 맥박이 뛰고 있는 이 가엾은 짐승처럼 두동강으로 잘려 온통 시뻘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생각하자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프러시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한 입도. 그들은 그녀에 상관없이 토끼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그녀는 말없이 한 가지 생각을 궁리하면서 그들을 곁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도 태연한 얼굴이라서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당신들의 이름조차 몰라요. 우리가 함께 있은 지도 한 달이 되었는데 말이요. 그들은 간신히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녀는 종이에다 그들의 집 주소를 쓰게 했다. 그리고는 큰 코에 안경을 걸고 알 수 없는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그 위에는 아들의 죽음을 그녀에게 알려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러 가겠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는 고미다락 안으로 건초를 올려다 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춥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초가 지붕에까지 푹신한 집단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해서 내 벽이 따스하고 향기로운 커다란 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잠이 썩 잘 올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때에는 그들 중에서 한 군인이 소바주의 어머니가 아직도 전혀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을 했다. 그녀는 위경련이 일어났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나서는 몸을 덮게 하려고 넉넉하게 불을 지폈다. 네 사람의 독일인은 저녁마다 이용했던 사다리를 타고 그들의 거처로 올라갔다. 다락문이 닫히자마자 노파는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바깥 문을 열고 집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 위를 맨발로 조심조심 걸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따금 그녀는 잠들어 있는 내 병사들이 내는 고르지 않게 울려 퍼지는 코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하자 그녀는 집 한 단을 아궁이 속에 집어던졌다. 바싹 마른 집단에는 금세 불이 붙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집단 위에 헤쳐놓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빛이 초가집의 온 내부를 비추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은 벌겋게 단 무서운 숯불이 되었고 타고 있는 거대한 화덕이 되었다. 번쩍이는 불빛은 좁은 창문으로 해서 새하얀 눈 위에 한 줄기 선명한 빗살을 던졌다. 그러자 커다란 고함 소리가 집 꼭대기에서 들려왔다. 이어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갑작스러운 공포로 비통하게 절규하는 아우성이 들렸다. 뚜껑문이 집 안쪽으로 무너졌고 불의 소용돌이가 다락방 속으로 치솟아 초가 지붕을 뚫고 거대한 횃불의 화염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초가집 전체가 활활 불꽃을 내며 타올랐다. 집 안에서는 이제 탁탁거리며 불이 타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대들보가 무너지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갑자기 지붕이 무너졌고 타오르는 집의 뼈대는 공중으로 연기구름 한가운데로 커다란 불똥의 깃털 장식을 던지고 있었다. 불빛으로 환해진 하얀 들판은 붉은 빛을 띤 은빛 상포처럼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소바주 노파는 프러시아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올까봐 아들의 총을 들고 허물어져가는 자기 집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무기를 벌겋게 단 숯불에 던졌다. 포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왔다. 농부들도, 프러시아 군인들도. 사람들은 나무 등걸 위에 조용히 만족스럽게 앉아있는 부인을 발견했다. 한 독일인 장교가 프랑스 젊은이처럼 불어로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집에 있는 군인들은 어디 있어? 그녀는 사위여 가는 불그레한 잿더미 쪽으로 바싹 팔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안에! 사람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프러시아 장교가 물었다. 어떻게 해서 불이 났죠? 그녀가 말했다. 내가 불을 넣었소. 사람들은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재난을 당해 갑자기 돌아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이야기했다. 즉 편지가 도착하고 나서부터 집과 함께 태운 사람들의 마지막 비명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것, 느낀 것에 대해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잊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두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불빛에 그것을 구별하려고 안경을 쓰고 나서 종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빅토리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오.
다른 종이를 보이며 그녀는 고갯짓으로 붉게 타고 있는 폐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그들의 이름인데 그들 집에다 편지로 알리려고 적어놓았지요. 그녀는 자기의 양 어깨를 잡고 있는 장교에게 흰 종이를 조용히 내밀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편지하세요. 그리고 바로 내가 그랬노라고 그들의 부모에게 이야기하세요. 소바주 부인인 빅드와르 시몽이라고요. 잊지 말아요. 장교는 독일어로 커다랗게 명령을 내렸다. 군인들이 그녀를 붙잡아 아직도 따스한 불기가 남은 그녀의 집 벽을 향하여 던졌다. 그리고는 12명이 그녀 앞에 20미터쯤 되는 곳에 재빨리 정렬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 사태를 간파했다. 그녀는 다만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한마디 명령이 떨어지자 곧 긴 총성이 따랐다. 뒤늦은 한 방의 총소리가 다른 총성이 끝나고 난 후에 울렸다. 노파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처럼 주저앉았다. 프러시아 장교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거의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그리고 아직 파르르 경련이 있는 그녀의 손에는 피에 홍건한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내 친구 세르발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 보복수단으로 독일인들은 마을에 있는 내 성관을 파괴한 것이라네. 나는 그 초가집 안에서 타죽은 네 명의 온순했던 젊은이들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고 또한 그 벽에 기대어 총살당한 또 다른 어머니의 무서울 정도로 처참한 영웅적 행위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도 불로 해서 거무스름한 작은 돌 하나를 주워들었다.